중요한 것은 이 에이스 김정민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또 어떤 형태로 대한민국 축구를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보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가 지금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스티브 안브리의 득점 4분에 나오면서 프랑스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프랑스 21세이어 대표팀은 유앙 라데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전방 쪽에서 공을 키핑해놓고 센터 서클 근처. 아, 일단은 프랑스 선수들도 밀어내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 자, 우측 풀백을 담당하고 있는 포르상 클레망이 적극적으로 오버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히 좋다. 네. 이강인이었나요? 네, 이강인 선수네요. 발렌시아 구단이 지금 이강인 선수가 2019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선수를 지금 굉장히 좀 장기간으로 지금 계약을 좀 묶어놓으려고 하거든요. 네. 네. 선수의 가부치가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방금도 멋진 이강인의 마레스유 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약간은 좀 템포에 적응을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조금씩 끌고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좀 잘 활용을 해서 카드를 야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예. 이강인이 프리킥을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약간은 먼 거리인데요. 오세훈 선수를 보고 좀 강하게 줄 수도 있겠고요. 일단 짧게 가져갑니다. 자, 패스 좋아요. 저 왼쪽에 이규혁이에요. 이규혁의 크로스는 수비 맞고 굴절돼서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조르단 텔 그리고 스티브 안브리고요. 왼발로 크로스. 이번 헤딩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자, 이강인 선수 뭐 개인 능력 좋네요. 네, 약간 미끄러졌어요. 대한민국도 공격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파울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도 좀 뭔가 답답하다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네. 경기를 해야만 우리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저 선수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방금도 턴을 이용해서 한번 빠져나오려고 했었던 이강인의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의 탈압박 능력이라든가 볼을 지키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발로 크로스. 그리고 자, 앞쪽에 선수가 없으면 그대로 슈팅이 나옵니다. 왼발 슛. 이번에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방금은 자, 이강인이 이번에는 공격을 한번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뺏기고 맙니다. 자, 정호진 선수 쪽에서 나아가는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멀리 가는 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높이 간다기보다는 좋아요. 슛! 어허. 아, 지금 이강인 선수였던 것을 보는데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그냥 일단 한번 때려봤습니다. 센터 서클에서 지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때린 모습이거든요. 네.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가는 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슈팅을 때려서 지금 뭔가 환기를 시키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또 일종의 방법입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엄원상이고요. 어쨌든 엄원상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왼쪽 측면 쪽에서 공격을 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있었던 클레망 선수의 오버래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원상 선수가 들어와서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후반전을 통해서 이 감독에게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뒷공간 쪽에서 공을 돌리다가 좀 찔러주는 그리고 짧게 썰어가는 패스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또 패스가 오늘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자, 지금의 패스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수비수가 올라오면서 일단 공을 다시 따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실점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교체도 있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잘 밟았습니다. 측면에서 슈팅! 또 하나의 수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격을 하기 위한 2차 방법으로 슈팅 때리기도 하거든요. 네. 네. 하나의 전술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이 역시 왼발로 잘 뿌려줬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좋아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죠. 적어내는 과정. 지금은 파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반전 말미에 이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뭔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 좋아요. 아, 이강인 흘려주고 다시 리턴 받았습니다. 왼발 슛. 좋습니다. 네. 위쪽으로 뜨네요. 이번에 전세진과 이강인의 콤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용욱 선수가 잡으면서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자, 다시 이강인, 한번 이강인이 네. 자, 페인트 모션을 통해서 압박을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늦고 있습니다. 자, 미끄러졌지만 패스는 제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측면에 이강인. 다시 이어가면서 좋은 거 좋습니다. 뒷공간 쪽으로 빼주는 패스를 이강인이 집어넣어봤는데요. 터치업. 이강인이 약간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고요. 오른발로 밀어주는 패스. 조용욱 잘 돌아섰습니다. 자, 좋아요. 네. 측면 쪽 따라가줘야죠. 조용욱이 네. 잘 잘라줬어요. 이강인입니다. 자, 탈압박 좋고요. 한두 명을 제쳐내고 그 다음에 패스를 넘겨주는 모습은 정말 여유로워 보이네요. 네, 확실히 발렌시아 선수다운 모습이에요. 예. 네. 역시 이강인이 한번 속도를 붙여봤는데 태클로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좀 실수가 나왔는데요. 네.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이번엔 태클이 꽤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의 태클이었고요.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지난번 대표팀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잘못하면 네. 큰 부상 당하죠. 네, 그렇죠. 네. 좀 얼굴 쪽으로 선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일어나서 다시 경기를 준비를 해요. 그렇습니다. 조용욱 선수가 너무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1.